자,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래. 얘가 나온 것은 아마 과거 기출인데요. 이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얘가 했을 거다. 자, 일단 정리할게요. 시그마 K는, 이거는 알고 있잖아. 하나 하면 2분의 N 엔다고 그러지. 시그마 KK 플러스 1. 두 개 하면 3분의 N, N 닭 1, N 닭 2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. 그 다음 세 번째, KK 플러스 1, K 플러스 2는, 얘는 4분의 N, N 닭 1, N 닭 2, N 닭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, 모르면 이제 증명해 줄 거야.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지막, K, K 닭 1, K 닭 2, K 닭이 3이 5분의 N, N 닭 1, N 닭 2, N 닭이 3이에요. 얘가 되는 거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고, 그러면 이거 아마 학교에서는 이 과정이 나갔을 것 같기는 하고, 지금 안 나갔으니까 뭐야,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.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? 얘를 KK 닭 1, 얘를 점화식으로, 이제 뭐 망원경을 만들어야 돼. 망원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? 이거를 자 보세요. 요거 하고 지금 뭐냐? 요걸로 할게요. 요것도 똑같은 과정 하면 되니까 n n 닭 1 n 닭 2에서 요거 하나 더 작은 놈 있잖아. n 빼기 1, n, n 닭 1을 하면 어떻게 돼요? 공통이 뭐냐? n, n 닭 1이고 3배가 되잖아. 그래서 요게 서로 망원경이지. 요거 다음만 2항이고요. 여긴 3의 n, n 플러스 1이니까, 이 식에 n 자리에 1 놓고, 고민이 뭐냐? 1 넣고 쭉 적어야 하는지, 그 때문에 1 넣을게. 1, 2, 3 빼기 0, 3에 1, 2, 2 넣으면 2, 3, 4 빼기 1, 2, 3, 이게 3에 2 곱하기 3, 3, 4, 5, 2, 3, 4는 3에 3, 4. 이렇게 가서요, 축차 대입해서 n을 넣으면 n, n 닭 1, n 닭 2 빼기 n 마이너스 1, n, n 닭 1은 3배의 n, n 닭 1이잖아. 이렇게. 이 과정을 서술을 해야 되니까. 빼면은 뭐다? 쭉 가면 n, n 닭 1, n 닭 2가 남고 다 사라지죠, 이렇게. 0이니까. 는 어떻게? 3배 우리 구하고 자는 거냐? 시그마 KK 닭 1이잖아, 요게. 따라서 우리 구하고 자는 거니까 3으로 나누면 3분의 n, n 닭 1, n 닭 2가 나온다고.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. 왜냐면 똑같은 과정이니까. 물론 여기 1번도 마찬가지에 이거를 여기 등차수를 합으려 되지만 여기 n, n 닭 1, 빼기 n 마이너스 1 n 하면 얘가 계산한 뭐야? 2n인가? 그래서 축차대입 하면 2로 나누면 2분의 n n 더하기 1이 된다고. 요 과정과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. 이거 똑같이. 요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 서술을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은 이제 단순한 산수야. 요 서술하는 거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아, 그 다음은 이제 시그마 계산하는 거잖아. 지금 최선을 다할게요. i는 1부터 n까지, 시그마 j는 1부터 i까지, 시그마 k는 1부터 j까지. 요게 뭐야? 2분의 k, k 닭 1이지.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예를 썼고, 두 번째는 KK 닭 1이니까 얘를 쓰면은
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, 시그마 j는 1부터 i까지, 요거는. 원래가 2분의 1 있었고요. 얘가 3분의 n, n이 아니고 i죠. i, i 더하기 1, i 더하기 1. 자, 그러면 이거는 색깔이 똑같아지니까, 요거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. 얘가 뭐야? i, i 더하기 1, i 더하기 2가 k, k 더하기 1, k 더하기 2와 같으니까 얘가 뭐야? 2, 3이니까 여기가 2, 3분의 1, 4분의 5. 잠깐만요. 이거 i가 이거 j다. 하니까 이제 i, i 더하기 1, i 더하기 2, i 더하기 3이. 그래서 요것도 i, i 더하기 이게 나온 게 여기 있는 예잖아. 그래서 뭐 5분의 대제. 그래서 결과가 뭐야? 5분의 대니까 2부터 3, 4, 5니까 5팩토리얼이잖아. 1은 곱하는 만. 그 다음은 n. n 더하기 1, n 더하기 2, n 더하기 3, n 더하기 4. 끝. 일단 요 과정은 여러분이 증명을 해야만 하는 거지.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자고. 내가 왜 K부터 적은지 아냐? K가 2분의, 2개면 3분의, 3개면 4분의, 4개면 5분의 이렇게 된다고. 이거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 확통을 하면은 이항정리에서 뭐죠? 하키스틱 공식 있잖아. 그걸 갖고 증명을 할 수 있어. 아마 나중에 여러분하고 할 거예요. 오케이?